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3년 6월 12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는 폴타바에 위치한 공항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항 인프라와 일부 장비가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소 4개 지역에서 반격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현재 전선 모든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쿠판스크 북동쪽에서는 러시아군의 진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쿠판스크 북동쪽 14km 지점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일부 마을을 함락시켰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소규모 부대 4개를 패퇴시키기도 했습니다. 크레미나에서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충돌이 발생했는데요. 크레미나 남쪽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사실상 무승부로 끝나서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포병부대가 러시아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우크라이나 기계화 보병부대를 제대로 공격하는 데 성공하여 우크라이나 기계화 보병부대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응하여 루한스크 후방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러시아 진지 15곳을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루한스크 행정 건물을 공격하려던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을 러시아가 유격하는 데도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병력이 모두 전선에 배치되다 보니까 후방에 있는 병력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하였는데요. 물론 이곳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러시아가 겪는 고질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 현상이 더 가중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보니 후방 지역을 공격하는데 당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지역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최대 1.4km까지 진격을 하는데 성공하였고 그와 동시에 북서쪽, 북동쪽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진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를 크게 포위하여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러시아군은 이에 바흐무트에서 시가전을 펼치며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러시아군이 바흐무트를 공격할 때와 비슷한 모습이 이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디브카, 도네츠크 경계선을 따라 러시아군의 제한적인 지상 공격도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북쪽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였고요. 이에 친러 반군도 같이 대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공격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 자포리자 경계선, 특히 벨리카 노보실리카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국지적인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후퇴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세 번의 공격 끝에 진행이 된 것이긴 합니다만 이곳에서는 러시아군이 4개 여단을 동원하여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부전선에서는 오리키브 남서쪽과 남동쪽에서 반격하는 데 성공하여 일부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야간 공격을 진행하여 서부 자포리자주 지역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고 야간 공격에 성공하여 이 지역에서 일부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방어선도 돌파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로브코브를 탈환하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이에 대해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세 가지 요소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대전차 무기를 대규모로 사용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주춤하게 만든 뒤 러시아 방어진지 근처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오게끔 하여 공격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방어진지 근처로 끌어들일 때 지뢰밭 근처로 끌어들이면서 우크라이나군의 기갑 차량들이 지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남부전선에서 돌파구를 여러 곳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선을 뺏고 빼앗는 과정이 여러 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 번 가운데 남부전선의 우크라이나 진군 지역 모든 곳에서 방어선 돌파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로브코브 서쪽, 오리키브 남쪽,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동쪽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더 견고한 2차 방어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이 약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서방 세계에서 제공해준 우수한 야간 강학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덕분에 밤에도 공격을 할 수 있었고 러시아보다 우수한 야간 강학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군이 원하는 시간대에 공격을 할 수 있었죠. 특히나 자포리자 전선에서는 이런 모습이 많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야간 공격이 꽤나 많아지고 이것이 그대로 작전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여 전자전을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전자전 부대를 활용해 우크라이나군의 통신 교란, GPS 혼란을 야기시켜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를 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자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남부전선에서 점차 러시아군의 화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도 같이 들리고 있는데요. 보고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팔라딘 155mm 자주포를 활용하여 러시아군의 주요 화력 자산들을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남부전선에서는 화력 공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러시아군은 화력 자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화력 공백이 발생하니 점차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이라고 해서 연전 연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르키우 반격이나 헤르손 반격대처럼 적은 사상자로 큰 승리를 내고 있진 않습니다. 현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방 장비들도 다수 파괴된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러시아의 화력 자산이 부족해지고 방어선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군은 러시아군이기에 절대로 무시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군은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이 대부분의 반격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여 방어선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10일 기준으로 파괴된 러시아군 장비는 총 32대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장비는 총 8대입니다. 여기는 미국에서 제공한 브래들리 장갑차 4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